뭐 기분 나쁠 뻔했다. 아, 네. 오해입니다, 형님. 아, 머리가 금스럽네요, 이렇게. 머리 안 감아서 그럴까? 쌍둥이 집이라고 여기 일청사에 유명한 것 같다. 근데 거기서 먹고. 쌍둥이 집 괜찮은 데 있대요? 어, 쌍둥이 집 전화 잘해. 오. 많이 나오더라고. 오케이. 여기 느낌 있지? 커피숍. 어, 여기 되게 이쁜데? 여기 유명한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데요. 우와, 라닝님, 인류 김계! 이야! 아, 이거 옆에서 라이브로 듣는데 아, 아, 우리 라닝님, 감사합니다. 라닝님, 따랑이년. 한방현님 때문에 쐈다고요? 아, 또, 뽀뽀린 러브에 빠져버리셨네. 인류 김계를 썼다는 건, 서른 네 개 남았을 때는 작곡하기가 싸움이다. 어, 야무져버리네. 아... 작품도 쓰세요! 진짜 대박이다, 나이스님. 네? 아니, 근데, 방송 진짜 재밌네. 맞죠? 빌리 네비 해야겠다. 와, 여기 진짜 근데 느낌 있다. 여기 근데 여행, 여자들이, 아, 여자들끼리도 제주도 많이 와가지고 되게 괜찮은 데 같아. 올 때 여성분들도 예쁜 커피숍 같은 것들 또 좋아하니까. 딱 놀러 오면 딱 괜찮은 느낌? 형님 근데 숙소에 좀 5분 늦게 들어갈까요? 널브러진 속옷 같은 것들, 아니, 여성분들 속옷. 어제 또 딱 약간 쾌행하신 거 보니까 어제 뜨거운 밤 보내신 것 같은데 정리 미리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 팔 안 잡았어. 예? 아니 나 또 혹시 가서 허겁지겁 치우실까봐 5분 정도 늦게 갈까 그런 생각 했었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싱글 라이프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는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아 진짜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머리카락도 없어요. 아예 나랑 공통점이겠네.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해. 아니 근데 이 방지 좀 바꿔야겠다. 깨끗하다고요? 제주도 아재쇼로 바꿔야겠다. 바로 야킹한다 마인드. 형이 진짜 딱 말하는데 우리 셋은 절대 야킹이 안 돼. 예? 돼요 형님. 절대 될 수 없어. 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하면 됩니다.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저씨 너라면 너 입술에 키스하겠냐? 예. 네. 그냥 쪽쪽 그냥 안에서 스네이크 돌린다 마인드죠. 와. 바로 폴인 러브죠. 제가 해봐서 아는데 죽을 것 같아. 아... 해봐서 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어? 너네들 뽀뽀도 했냐? 네. 예. 누가 공격이 돼? 촉촉이가 다가오던데요? 아니 수비수는 누구야? 그럼? 5초 동안 했어요? 아니 촉촉이 내 입술 잡아먹을 기사던데. 아니, 수비수가 누구냐? 수비수요? 항상 남자들 사이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어. 형님 저는 멀티플레이. 때마다 달라요. 다 소화 가능하단 말인데. 변비를 했겠네. 변비는 없대. 아! 무슨 변비는 없겠네. 와. 술은 뭐가 들었다 나왔다. 여기서 변비 드립이 나와버리네. 아니, 숙소 가깝습니까, 형님, 여기서? 어, 여기 바로. 바로예요? 어. 좋다. 아, 형이서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그 이청사로 엄청 뜨는 데거든, 지금. 와, 바로. 우와, 빌려주는 우리 바로 빌려주는 우리 바빌로니가. 아이고 고맙다 우리 빌러다. 아니 형님 아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근데 형님 유도 뭐 그냥 거의 이거 결정력이 매직급인데? 다 들어가는데? 거의 와 풍 결정력이 그냥 아주 그냥 때리는 족족 다 들어가네. 너네 집에 들어올래 형이 얼른 씻고 나올까? 어... 여기서 방송하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너네. 아 그럴까요? 그럼 저희 여기 있을게요. 그럼 바로 그냥 피클리하게 씻고 나올게요. 아니 천천히 갔다 오셨대요. 또
어, 거기 샤워하면서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부분. 뭐 예. 그 샷건 한번 하라고? 아니요. 그 물을 리틀 한방형님이랑 저기 그 그쪽 사이에 움푹 파인 곳 한번 눌러주시면 아, 괜찮으니까. 뭐라고? 봉준이 정지됐는데 좋아하고 있냐? 야 이 새끼야, 봉준이 정지됐어도 나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버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왜 정지됐는데? 왜? 아니 근데 뭐 친구랑 전화했는데 네, 친구가 그 이상한 얘기 좀 해가지고 비하 발언. 나라도 버티고 있어야 봉준이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거 아니냐, 임마. 정지 그럼 벌 받아야지. 어? 그럼 또 나중에 위로해 주면 되는 거고 힘내라고 소주 한 잔 사주려면 아니, 내가 많이 벌어놔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말하는 거 봐라. 보면은 안타깝지만 이 방송 아니죠. 아니님 갔다 오세요. 사회 있을게요. 아 근데 나 쉬야 마렵긴 한데. 어디? 화장실? 아니 이따 갈게요. 참을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상가에요. 그럼 이 영영 회사 진건물이야. 아 이거요? 어 바로 오늘 여 화장실 있어. 어디죠? 안에 들어오면. 그럼 나 갔다 올게. 잠깐만 듣고 있어. 하고 있어. 저 혼자요? 어. 저 혼자 남았어요. 아니 BJ가 가면 어떡해. 건물요? 약간 이런 느낌? 1, 2층은 다 상가고 위에 그거 사는 곳 오피스텔? 아까 뭐 아파트 느낌? 맞은편 CU도 있고 여기도 아파트 있네. 저 혼자 뭐 하죠? 아, 한방님이 씻고 오세요. 근데 한방님이 사시는 곳 아니라서 괜찮. 호호.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캠 볼까요? 여캠 보자고 해서 여캠 보려고요. 아 무슨 여캠이야.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진짜 오지게 불쏘네 진짜. 아 무슨 제주도까지 와서 여캠이야. 보자니까 여캠 보네. 야 이 새끼들아 그냥 야동을 봐 임마. 아 죄송합니다. 제주도까지 와서 무슨 여캠이에요 여러분들. 저 즐겨찾기 여캠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 쓱 이렇게 막 바라보는 거지. 보자고 안 했다는데? 보자고 했어요. 어? 쌍둥이의 집 전화해서 몇 시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야 초기가 바로 할 겁니다. 전화 한번 우려봐.
쌍둥이 있지. 보자고 안 했댔잖아. 이 물소야! 어, 여기야? 여기야. 서귀포시, 12시. 12시까지? 그 시간 괜찮네요. 지금 9시밖에 안 됐으니까. 아, 잠깐만,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보조 배터리 충전해야 된다. 12시까지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안 끊기고 계속 방송해 드리려고 멜키미가 이것도 삼성 정품 케이블까지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픈입니다. 지금 두 달 만에 온 거 새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조배터리요? 보조배터리 저도 챙겨왔죠 형님. 프로비제인데 쌍둥이 집 크다고? 거기 뭐지? 룸 같은 거 있어요? 진짜, 아, 아니 횟집 진짜 룸메킴. 어우 룸메킴 아니랄까봐. 횟집에 룸 같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좀 조용하게 그렇게 먹으면서 방송하면 되니까. 컨텐츠 아저씨요. 아저씨요. 오메킴의 아저씨요. 아, 이거 꽂고. 뽀뽀 걸려? 응들? 아까 한 번을 뽀뽀에 걸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 띠링? 그렇지. 딱 느낌. 아, 횟집, 그러니까 횟집 그런 데는 룸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거기도. 근데 거기 큰 데니까 있을 것 같아. 그런 데서 방송이야. 깔끔해. 횟집은 알지. 깔끔 그 자체거든, 그런 데가. 잠깐만, 여기 나가서 한번 괜찮을 수 있을까? 여기 차 안에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 아, 이 형님 올리브영에서 그 팔찌 준다더니 이 형님 여기서 아까 샀네. 올리브영. 어? 형들 여기 올리브영 와가지고 뭐 사시고 이거 받으셨네. 근데 여기는 제주도인데 좀 핫한 곳인가봐요 형님들. 맘스 터치랑 뭐 커피숍 그런 거 많네 여기. 여기 한방 형님 그 회사에서 지었다는데 되게 좋다 건물. 아, 나도 살려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 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는 도와줘 볼게. 어, 안 산 놈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니까. 동준이가 사람이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물론 그 화면에 나온 건 잘못된 그거지만 봉준이가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인이 실수한 거니까 잘 되겠지. 근데 여기가 제주 강정이란 그런 곳인가 보네요 여러분들. 제주도 강정. 아니 뭐 잘 될 거야 하는데 뭐 문제 없지. 아니야. 아, 저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십니까? 예, 여기 서귀포시 약간 핫한 곳. 강정. 강정이란 곳인 것 같아요. 강정이라 써있네. 난 잘 모르는데, 강정은 맞는 것 같아. 서귀포시, 맞아요. 충전되고 있는 건가, 이거? 화장실 어디야?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바로? 2층 가야 돼, 2층.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옛날에 해군기지 들어선다는 뭐 그런 얘기 많았던 곳, 거긴가, 여기가? 어, 여기가 그런 곳인가, 형들? 아, 머리가 근데, 아, 모자 써서 그런가, 머리가 이렇게 근질없지?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치고 이 정도 왔구면 상타치죠. 아, 진짜로.
이 정도 바꾸면 상타치죠. 길 가다가 만나면 뒤돌아 서는 정도죠. 모자 쓰면 귀여움까지 동시에 겸비한다는 마인드. 모자 쓰면 귀여움까지 장착되는 상황. 모자 벗으면 약간 섹시한 느낌. 소년과 청년의 경계. 아, 몸빡이 집 1년 하니까 앵간하면 다 잘생겨 보여. 오늘은 힐링하는 느낌 방송하고 있는데 형님들 괜찮나요? 뭐 시청자는 뭐 많거나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소소하게 힐링하는 식으로 이제 나도 방송하면서 방송이나 인간적으로 살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힐링되면서 어? 그냥 잔잔하게 괜찮네. 또 한방 형님 실물로 뵈니까 좋고 느낌 좋네. 나는 좀 편하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담감 없는 방송 좋은 것 같아요. 이 안경 이거 오늘 배송 온 건데 35만원짜리야 이거 형들. 안경 이거 35만원짜리 안경 오늘 배송 온 건데요. 안경 별로 별로야 이거? 안경 35만원짜리야. 그러니까 제시가 안경 골라줬는데 제시랑 이제 안경점 갔는데 35만원이라는 소리 만약에 나 혼자 갔다 바로 문 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시가 옆에 있어서 아 주세요 무리했죠. 그래서 그 뒤로 방송 껴서 최소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통장 잔고 좀 울길래 바로 방송 키면 10시간 이상씩 기가 막히게 달리고 있습니다. 나 좀 슬펐어. 좀 나올 때 약간 현기증 왔어요. 태양빛 뭐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좀 어지럽더라고. 아니 근데 딱 그런 느낌 있잖아 형들. 안경점 갈 때부터 입구부터 딱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여긴 비쌀 것 같다 그런 느낌 나는 데 있잖아요. 딱 들어갈 때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곳이었거든. 근데 차마 다른 데로 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든 여자든 좀 누구랑 같이 가면 뭔가 나오기 좀 쑥스러운 느낌. 그런 거 있잖아. 아 지금 이제 술 한잔 하러 가려고 한방형님이 아까 운동하고 안 씻으셨다고 해가지고 샤워하고 오신 동안 기다리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아 눈이 근데 시력이 더 안 좋아졌다 하더라고 나도. 그래가지고 안경 R을 뭐 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경 태가 20 얼마고 R이 10만원짜리야 안경이 R이 10만원짜리 태는 20 얼마 그래서 35만원 합쳐서 태가 25만원이네. 그러면 태가 비싼 거네 이거. 태가 비싼 거네. 쌍둥이 횟집이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쌍둥이 횟집 가가지고 딱 그냥 회에다가 그냥 기가 막히게 해버려야지 그냥 한 잔씩. 회에다가 그냥 이거 팔자 아까 제주도 오니까 안방형님이 선물이라면서 줬는데 알고 봤더니 올리브영에서 뭐 많이 사면 하나씩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의미 있는 거라고 주시던데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길 올리브영에서 여러 개 사면 주는 공짜로 주는 거라 하더라고요. 때마침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한방형님 숙소에 왔는데 1층에 올리브영이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딱 들어맞긴 하네요. 근데 남자가 올리브영에서 뭘 많이 샀을까? 왜? 어제 또 눈 밑이 퀭하시던데 어제 또 어떤 걸분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궁금증은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궁금증은 뭔가 사실 남자가 올리브영에서 몇만 원어치 사기는 좀 힘들긴 하거든요. 남성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근데 몇만 원씩 사고 이걸 서비스로 받았다. 그것도 세 개나 그렇다는 것은 한번 궁금증은 가져볼 수 있죠. 한 번쯤 궁금증은 한번 가져봅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많네. 여기 좀 핫한 곳인가 봐, 진짜 형들.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되게 많네.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이거 이렇게 비상등 켜고 기다리는 거 이거 배터리 많이 다나요? 비상등 계속 켜놓는 거? 이렇게 장시간 비우면 비상등 계속 켜놓으면 배터리 많이 나가나? 내 차, 아니 이거는 내 차에서, 나도 차에서 멈춰있을 때 많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형들한테. 형들이 알까봐. 깜빡이 계속 이거 켜놓는 거. 별로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진짜? 이거 궁금하더라고. 이게 깜빡이가 맨날 중간중간 켜놓으니까. 아니, 사람들은 안경 쓰라던데? 안경 벗으면? 안경 벗으면 좀 순수해 보이나요, 여러분들? 어지러운 질문 던졌나요,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셨다니, 임마.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어? 그는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가셨다니. 뭔 소리야, 임마.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나도 옛날에 라식이랑 라섹 하고 싶었던 적 있는데, 내 눈은 수술을 못한 눈이래요, 여러분들. 이 안구, 이 각막이 얇아가지고 수술을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렌즈 낄 거 아니면 안경 쓰고 다녀야 돼요. 멈춰봐. 나오는데 동생 전화 오는 거야. 여보세요 하니까 5만원만. 친동생? 외박 나와요. 외박 나왔는데 5만원이 왜 필요한 거지? 밤이라서 어디 몸 누울 곳은 있어야 되니까. 외박 나왔는데 5만원이 필요하대서. 아, 급하게 필요했나 보네. 아, 급하게. 급하게 붙여줘야지, 그럼. 바로 계좌번호 보네. 지금 밤 9시에서 이제 슬슬 잘 것도 필요하고. 할 텐데 딱 그거 필요한 상황이긴 하네. 촉촉이 아니 촉촉이 근데 안경 벗으니까 잘생긴 척. 아 뭐 훈남인 척해요 지금. 어떻게 하던데 근데 진짜로. 훈남인 척 하는 게 아니라 훈남이에요. 존나 많네. 아우 토악질 나와버리네 진짜. 아우. 살 빼면 진짜 훨씬 낫거든? 근데 살을 못 뺐잖아 내가 봤을 때. 나처럼 야무지게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메 효과라니 형들. 나도 어디 가면 훈남이지. 어? 여러분들 저 정도면 훈남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균 너무 혼남이죠. 아니야? 아, 이게 자꾸 옆에 숨는데 이게.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여자가 너무 많다고. 내가 여자가 어딨어? 다 친한 동생들만 있는 거지. 친한 동생들만 있지. 내가 여자가 어딨어? 그놈의 친한 동생. 다 방송이지. 형식니까 방송이라고 하지. 가는 김에. 어디 가게? 담배. 그 담배 하려고 했어. 담배 다 폈더라. 어우, 담배 한 대 펴야겠다. 아우. 형님들,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잠깐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방송 그만두면 연락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 형님 어서 오세요. 가시죠. Let's go. Let's go. 좀 잠깐 촉촉이 그거 화장실 갔다. 아, 페인건 갔어. 신호 끊었지? 껐어? 아니요. 신호 끊어야지. 네? 그래 방지야 그. 네. 아니 저 형님 나간 뒤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편하게 입으세요, 형님. 여기 지금 건물이 일주일만에 다 반대에서 다 팔렸어요. 어, 건물 팔렸어요? 이 지금 이거를 다 분양한 거예요. 진짜요? 상가를 이제 일주일만에 다 팔렸어요. 어, 여기가 되게 핫한 동네가 한 번에 제주도에서.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신도시 제주 1층사. 아, 우리 이제 1층사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층으로 가요. 에이 제시 섹시. 뭐가 미쳐. 어서왕. 아, 아. 에? 속죽이야, 저기 뭐야, 편의점 갔습니다. 예? 밤에도 선크림 발라야 돼. 오, 역시 여심 킬러. 바로 여심 저격해버리시네요. 킬러가 아니라 네. 선크림을 선크림 항상 바르고 다니십니까? 형님? 오케이 아, 좋았다. 뭐 사러 갔다 왔어? 담배요. 아이고 담배 어떻게 좋아하는 진짜. 형거 있잖아요 형거. 인정 잘했다. 그 남자가 30대가 돼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20대 때 선크림을 안 바른 거라서. 아 진짜요? 저도 이제 30대인데 난 맨날 한 번도 바르고 다닌 적 없는데. 내 피부 다 상하려나 그러면? 네, 형님 괜찮은데. 그 외모가 와쿠가 이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형님요? 그냥 저기만 해. 선배 보이면 안 되니까. 선크림? 형들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민이 형은 왜 오메형이 스친 여캠이랑만 합방하냐고? 항상 그런데 저도 궁금해요. 미친 새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오메도 뚫었는데 나라도 못 뚫을 수 있어. 에? 인정. 뭘 인정이야. 형의 그 따스한 매력에 여성분들의 그 함께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새끼보다 왔구나 모르면서 다 나왔는데 왜 내가 얘가 합방한 사람을 내가 못해야 되는지 자신감이 있는 거지. 아~
소리십니까, 형님? 아니요, 근데 형님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형님 제가 가는 역행방만 쏘십니까? 아니 그거는 바보야, 그거는 형님이 아 알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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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들립니까? 창문 때문에 여러분? 형님 창문 닫고 왔는데요? 어?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이거. 아이 새끼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 그냥 다 해 그냥 새끼들. 자 여기 진짜 짜증나게 그냥 새끼들 그냥 뭐 지금 뭐 차에서 뭐 할 거야? 그냥 횟집 가서 봐 그냥. 아, 그건 인정. 여기서 뭐 색다른 아유, 이벤트 같은 거 늘어나리는 거. 노래방 데이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한방형님이야, 한방형님. 근데. 극대노. 아, 노래 틀고 아까 많이 흔들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금방이야. 맞죠, 형님? 금방이죠, 금방은. 10분? 한방형님은 건실한 사업가신데 무슨 방송을 해. 친새끼들인가? 한방형님 건실은 사업가죠 형들. 내가 일을 접고 방송을 한다 DJ를. 네. 그럼 누구 정도 돼야 형의 어떤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되냐면. 네. 봉준이 원래 얼마 버냐? 봉준이 4-5천? 그 정도 벌어야 돼. 아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형님 어? 실하시네요. 열심히 사셨네요, 형님. 근데 이제 그 풍을 쏘다 보니까 쪽지가 네. 많이 오잖아. 여캠들 많이 쏘는 사람들 특히 많이 오거든. 네. 근데 뭐 막 금수저라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근데 진짜 그 멍청한 생각이야. 아. 금수저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50억, 100억 단위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런 쪽으로는 그냥 그냥 뭐 다른 다 막 그런 거잖아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형은 승현이 나는 형이 얘기해줘서 알잖아. 형은 오리지널 뭐 수저 뭐 시발 플라스틱 수저였어. 나 형님 자수성가 하셨지 않았습니까? 형이 이 나이에도 결혼을 못한 이유는 문철이 반갑다.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결혼하고 싶은 친구들이 한 두세선 있었어. 진짜 진심으로. 아 옛날에요? 사랑했던 사람들? 연애를 뭐 6년씩 4년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유 아무것도 그냥 돈이 없어서 못했어. 다른 거 다 이유 없었어. 그냥 돈이 없었어. 아,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고향이 시골 출신인 남자들은 그 어떤 그 내가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게 좀 강해서 형도 장남이고 그래서. 맞아.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친구가 적어도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돈을 빌리려고 이런 삶을 선물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지 남자니까. 아 상남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거야.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살게 할 자신은 있는데 이제는 너무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 그렇게 막 결혼하고 귀찮아. 싶을 정도의 사람 없습니까 아직? 아니 결혼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 혼자 사는 게 좋아. 여자를 너무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내 삶의 순위에서 밀려나 버렸어 이미. 지금은 이제 형은 성취욕, 일에 대해서 성취욕이. 일이 우선이에요? 이번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을 돈을 쏘고 풍을 뭐 만 단위 쏜다 해서 미쳤다고 막 쪽지 많이 오는데 그거는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의 방송을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풀려 웃고 많이 웃고 그러면 내가 룸사랑 가서 술 먹는 것도 다 스트레스 풀라고 먹는 거잖아,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냥 대가는 지불한다는 마인드인 거지. 그런 거지. 근데 그래서 형이 뭐 여캠 방 가서 막 물 쏘지다고 뭐 여캠 예를 대가지고 전화번호 따내고 형은 화장실 전화번호 거 알려줘도 싫고 뭐 알잖아, 너는. 아, 알죠. 형은 그냥 그런 거에 아예 그냥 여캠의 팬이면 그냥 오빠로서 그냥 후원하는 거지. 후원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지.
아 근데 역캠 만나기도 싫어. 역캠은 진짜 열혈들은 거의 사슴 중인데. 아, 거의 사슴 중인데. 그러니까 그거지.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시발 거기다 그냥 몇백만원 몇천만원 쏘면서 그저 전화번호 따고 역캠이 자기 안 챙겨준다고 삐지고 친새끼들이냐? 아니 시발 현실에서 얼마나 병신 무슨 뭐 연구가 챙겼으면 그런 마인드. 아 근데 이제 진짜 근데 사심충들은 안 돼. 역캠 사심충. 어 저처럼 그냥 딱 방송은 방송으로만 딱 해야지. 사심 들어가면 안 돼. 어제 형 봤잖아. 잘못된 거야 그거. 어제 그 너 상어 리액션 배우러 갔는데 입국부터 할 때 형이 그랬잖아. 화장은 너도 미션 할래? 제주도 올래? 어 아니 그러길래 응 수고로 나와버려. 깔끔하시네. 어, 어떤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치고 빠지기 깔끔한 거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칙칙질 거려도 진짜 매력 없는 거야. 사심일까? 아니 말아버려야지. 아니 형은 진짜 사심 없다 근데 진짜. 에? 역캠들한테 사심 없다. 에? 에? 아 진짜 없어요. 그건 사심이 아니고. 없다고요? 방송. 아 이놈의 방송 무대지. 방송 무대가 아니라 나 브로드캐스팅 작기야 직업이. 아니 그래서. 다 방송이야. 지금 라니 방에 있니 라니? 라니는요? 채팅 없어요. 아니 뭐 형님 안 보여서 나가신 응. 것 같은데. 아니 라니야. 100개만 쏘라 했는데 왜 일루킹에 쐈니? 어? 매력 어필. 매력 어필. 와 그냥 어차피 네 돈이 오빠 돈이니까 이제 자제해라. 아! 아니 형님. 어. 형님 흥민이 빌드 다시 게요? 흥민이 빌드가 뭐야? 시청자. 그렇게 나가야? 흥민이 빌드 안 됩니다 형님. 아니 라니야. 라니 없니? 있어요. 내가 니만 오늘이야. 매력 있네. 성깔 있고. 성깔 있고. 라니 가만히 기다려라. 이따 오빠가 방송 킬러니까 둘이 얘기하자. 아. 너는 타자 치고 오빠는 말로 하고. 아하. 형님 근데 간단하게 드시죠? 배부르지 않아요? 우리 삶에 간단한 건 없어. 아니야, 그러니까 술은 좀 먹어도 안주 같은 거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안주를 깔아놓고 먹어야지. 에? 응? 간단한 안주. 간단해. 회소짜리. 야, 그래도 형이 나름대로 내가 현실에서 아는 동생들도 많지만 그런 동생들한테도 이렇게 형이 대접을 안 해줘. 너랑 형이 촉촉이는 아 이상하게 좀 그래 아무튼 신경이 갔다가 그러네. 아니 형님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형님 저 다이어트 실패하려고 말씀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형이 돼지 먹으러 갔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인정. 그건 인정. 회는 살 안 쪄요 근데. 회는 그냥 바로 다금바리 밀 들어간다. 아 안 되는데 다금바리 너무 비쌉니다. 맛도 없고. 야, 이 새끼야. 아, 근데 진짜 먹어봤는데 별로 맛없어. 가격에 비해서. 엊그저께 형이. 오해산입니다. 이어서 오해산입니다. 다금바리 먹 삼삼삼게 송구했으면 다금바리 한 마리 먹었겠다. 미친 새끼인가, 이거. 너한테 풍 쏘는 거면 이 미친 새끼야, 지금. 아, 씨. 웬만한 원룸 전세방 안 얻었거든. 왜 이렇게 안 내라는 거냐? 내비 미쳤나? 아, 오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누구 방송했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흥민이. 흥민이 형 방송했고. 우리 흥민이. 저기 이름 말하기 그런데. 무엔터. 네.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사실 방송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진 않은데. 공지사항 쓱 보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또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변에 좋은 프렌드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잘 살아왔으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프리카 문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뭐 기모띠한 상황 뭐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 갈게요? 횟집 슬그머니 도착하는 분위기인가요, 형님?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네. 어? 아, 나 쌍둥이집 여기였다! 뭐가 뭐예요? 옛날 여자친구랑 처음 쌍둥이집 왔다가 차 렌트에서 왔다가 여기 사고 나가지고 70만원 물어줬었는데? 군인 때? 아, 날씨는 쌍둥이집 여기였구나. 아니, 너 군인 때 여자친구도 있었어? 네. 와, 성공사기인데. 근데 병장 될 때 헤어졌어요. 아. 촉촉이 군필이야? 네, 군필이죠. 예비군 몇 년 차니? 3년 차요. 너 3년 차야? 네. 형도 3년 차인데? 형은 민방이 6년 차. 형님, 민방이 6년 차요? 민방이 6년 차. 오, 야무지시네. 네. 이제 교육 안 가지. 교육 오라 하면 전화를 요기해버려. 형이 예비군. 알지, 예비군 형이 5년 차까지 동원을 갔어. 근데 이제 그 현역 상근들이 그 동원 통지서를 보내잖아. 원래 보통 예비군 5년차에 동원 안 보내거든. 어, 그쵸. 동원이었더라고. 4년차까지 동원 아닌가? 어, 4년차까지. 아, 그러니까 5년차에 동원이었더라고. 그래서 형이 그랬지. 일단 갔다 와서 너네는 집 봐봐라고 다 죽여버린다고. 동네 애들이라. 5년차에 동원을 보내고. 너네 다 죽여버린다고 내가. 아니, 형님 그거 갔다 오셨습니까? 뭐? 육군? 어. 육군 출신이세요? 31사단. 31사단? 3.1사단? 아니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형님 만기 전역이십니까? 어. 오, 깔끔하시네. 아니 그러면 뭐 단기 전역도 있냐? 아니 형님 아니, 뭐 아니 안, 아까 잘 안 쓰면 뭐 단기 전역 아니 근데 형님이 잘 안 쓰신다길래 혹시나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봤죠. 아니 뭐 안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그런 날 안 올 것 같아? 형도 서른 둘 때까지 짱짱했어. 야, 저... 33 정도 꺾어지니까 바로 그냥 키 클리어 해버리겠다. 그럼 난 한 4년 정도는 아직 여유 있네. 동그라미. 아이, 동그라미 좀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지나가시는 여성. 다이엑스, 그냥 다이엑스. 지나가시는 여성들 보면 왜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합격 그럼 알아듣잖아, 여자들. 동그라미 하는 거. 동그라미. 아, 근데 원래 이러는 분들이 있나 보네. 아니, 간혹 가다 창문 열고도 해. 동그라미. 잔뜩 마음에 들면. 아, 맞아. 여기였어. 아, 나 여기서 나가다 긁었었잖아. 그래서 뭐, 가기 싫다고? 먹기 싫다고? 예? 아니요. 여기 좋네. 먹고 바로 그냥 2차, 3차 다 옆에 있네. 여기가 좀 핫한 데네. 서귀포시에서. 아, 여기 시내네. 아까 커피숍 사장님이 제대로 알려줬네. 그러게요. 쌍둥이집 맞아. 나 쌍둥이집 여기 왔어. 일단 1차에서 약간 한 70% 정도 취하고 2차에서 100% 취하겠다는 마인드다 오늘. 사건 사고로 한번 제대로 한번 일어납니다. 아니 형님 근데 사장님 예예 그건... 예, 쌍둥이집 주차장인가요? 네. 형님 근데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사건 작은 이벤트들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느낌 나올 시 저는 바로 굶어 죽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형님. 아시겠죠? 월을 마에 안 굶어 죽는데. 어? 저 월 수입 300이잖아요. 아이씨. 잠깐만, 여기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 아니야? 발렌 아닌가 보네? 그러면 그냥 티티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돼버린다. 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저 차만 나갈 수 있으면? 아, 필요 없어. 아니, 여기도 있는 될 것 같은데? 여기 옆구리? 나갔는데? 아, 뭐야, 이런. 그렇지. 저도. 먼저 넣는 게 인자죠. 뭐가 맥힘이가 싫을 때 됐어요. 근데 나 쉬고 와서 뭐야? 힘들어 요즘. 제가 지금 넣는 거야? 룸으로 가야지. 쌍둥이 집 룸. 야, 그때도 룸에서 일로 온 거야? 아. 에? 새끼 룸 존나 좋아하네. 룸 맥힘. 룸 진짜 좋아해. 이게 아니라. 아니 어? 그때 아, 조용해야 돼. 그때 방송도 안 했는데. 아, 조용한 데가 좋으니까. 조용한 데서 한 잔 때리는 야, 게. 열어지냐? 예, 예. 가능해요. 쭉쭉 들어오셔도 돼요. 아, 쭉쭉 들어오셔도 돼요. 쭉쭉 들어오셔도 되는데. 운전기사의 매너야. 한 기사, 수고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장군님 어서 오세요. 장군님 어서 오세요. 술 한잔 때리겠습니다. 회에다 그냥 제주도에서 그냥 산지에서 잡아온 그냥 바닷가에서 잡아온 거에다 그냥 한잔 때리겠습니다. 아유, 주차장도 어디게 넓어버리네. 그치, 여기? 어땠어? 방금 울버린 같았어? 야상미 느껴졌어? 그냥 울려버리고 싶어요. 울 때 잠 못 자가지고 울려버리고 싶네. 뻐근하네요, 여러분들. 아, 이거 몸이 뻐근해서 이따가 아로마 마사지라도 받아야 되나? 몸이 뻐근하네. 근데 이 형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아니야. 에? 한치가 제철인데 한치가 없다네. 아, 그래요? 네, 형님, 그, 뭐야, 광어에다가 우럭 깔끔하게 가시죠. 그런 거 안 먹어.